남자부 주간 베스트 세븐입니다. 랩트의 오케이 금융그룹 레오, 라이트 삼성화재 러셀, 센터 삼성화재 한상길, 랩트 대한항공 정지석, 세터 오케이 금융그룹 광명호, 센터 대한항공 김규민, 리베로 대한항공 오은열, 감독에는 오케이 금융그룹 석진욱 감독입니다. 이종경 위원께서 선정해 주신 주간 MVP는 누군가요? 주간 MVP는 레오 선수를 이제 선발했습니다. 레오 선수는 지난 KB 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29득점, 블로킹 3득점, 블로킹 2득점, 서브 에이스 3득점을 만들어냈죠. 이날 공격 성공률도 63% 보여줬고, 삼성화재의 경기에서도 41득점, 서브 3득점, 블로킹 2득점, 공격 성공률이 53%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레오 선수는 4라운드까지 OK 금융그룹이 최하위에 있었습니다만은 5라운드 와서 3연승을 이끌어가는데 1등 공신을 했고 그만큼 뭐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올 시즌 초반부터 남자부 순위 경쟁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연승이 조금만 길어져도 순위 변동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4위가 OK 금융그룹이죠.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성점이 36점인데 4위부터 5위, 6위, 7위까지 성점 36점이 똑같이 동점입니다. 이게 승패도 거의 1패, 1승 요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고 또 3위가 이 우리 카드가 성점 42점에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준 플레이오프가 3점 차이가 되면 준 플레이오프를 개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그렇게 준 플레이오프가 개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중하위권이 팽팽하게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화재의 3연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요일 경기에서 연승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이 삼성화재 센터 한상기 선수를 주간 베스트 세븐에 또 뽑아주셨어요. 한상기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제 베스트 세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12득점, 뭐 공격 성공률 한 75% 정도 보여줬는데 블락킹도 5개 정도 잡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전 경기도 잘해줬는데 최근에 와서 러셀 선수가 공격을 잘해주고 있죠. 서브에이스도 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센터에서 이 한상길 선수가 아주 그 3라운드, 4라운드 보여주지 못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또 블락킹과 공격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화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구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화재의 김인혁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요. 재능 있고 성실했던 김인혁 선수 우리 곁을 떠나게 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